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선거철이기는 선거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온갖 공약들이 여러 후보들에 의해서 남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말대로 대한민국이 바뀌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 될 듯합니다. 그런데 과거로 생각해보면 진즉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됐어야 합니다. 공약 남발이 어제 오늘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약의 홍수. 여기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잡든 끝까지 추적해서 공약의 실현 여부를 따지는 끈질긴 자세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앞으로 선거에서 후보들이 유권자 무서운 줄 알고 유토피아적인 공약을 남발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거짓의 퍼레이드를 좀 끝냅시다. 우리 유권자의 힘으로 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수요일 정치 좀 하는 중년들의 동창회가 열립니다. 고품격 정치톡 정중동. 예, 매주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수요일 날 1부와 2부에 걸쳐서 마련하는 코너죠. 정치 좀 하는 중령들의 동창회. 약칭에서 정중동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선수대로 말씀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바른정당의 홍문표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이종걸 의원께서 이거 오늘 처음 오셨는데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예, 뭐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각 당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하나씩 정해서 주제당 한 10분 정도씩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되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반드시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시죠. 아유, 제대로 붓기도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만두면 그만뒀다고 뭐라고 할 테고,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갔다고 뭐라고 할 테고, 좀 안 됐더라고 그 양반. 선거는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당 입장에서 못 이길 것 같으면 차선이라도 생각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조금 어색했어요. 그 처음 분이 말씀하시는 건. 예, 근데 이게 누구 얘긴가? 이게 누구 얘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 저 아무나 이거 저 네, 바른정당 얘기인 것 같아요. 유승민 네, 의원이 제가 말씀을 예.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하죠. 네. 일단 정당으로서 정권 잡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이런 당내에 조그만 잡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당으로서 나왔는 후보를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는데 너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잡음이 사실 나왔는데 우리가 2002년도에 그 민주당 대선 지지율이 아주 얕어가지고 그때 당시 노무현 후보죠. 그렇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교체를 하자. 그런 그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사실. 근데 그때 노무현 후보는 2.2%대 지지율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10한 5, 4 이렇게 나갔어도 예, 예.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예. 우린 지금 훨씬 그보다 얕은 상황이니까 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제2의 후보를 내자 뭐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통합이냐 연대냐 뭐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저희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주말 내지는 주초쯤에서 다음 주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종구 의원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뭐 좋은 일이죠. 예. 그건 뭐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식적으로 뭐 단일화든 그것이 뭐 물론 협상은 아니지만은 일방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 연합도 없고 단일화도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우리가 재력을 모았다고 보는데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종구 의원께 여쭤보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뭐 연대의 움직임이 이렇게 달간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로서는 뭐 그렇게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정치에 있어서 그냥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예. 보통 이제 물밑에 어떤 서로의 의사 합치가 있어서 이제 형식을 이제. 예. 지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종의 그건 단일화 합의 일종의 뭐 그런 것일 텐데요. 예. 근데 그거는 이미 단일화 안 한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공언을 바꿀 만한 특별한 그 명분이 지금 없잖아요. 예전에. 예. 무슨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단일화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 단일화라는 것이 반문 연대를 위한 단일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딱 보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그렇게 이렇게 정확히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단일화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또 중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르는 많은 분들에게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우선 예전에 그 DJ 편합 같은 걸 한번 뭐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만 오래 준비됐고 그리고 그때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걸 이렇게 그걸 집중적으로 그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주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어떻든 간에 볼 때는 그 과거에 이런 그런 예. 그리고 또 충분히 예. 그 명분이 사실 없어 보인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예. 안철수 예. 후보로서도 이제 자신이 얼마 전까지 또 해왔던 말을 뒤집어 엎는 면이 있죠. 말하자면은 구여권 새누리당 세력과는 어떠한 연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뭐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선거도 이미 뭐 정당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정도로 깊숙이 지나갔는데 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반드시 우리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뭐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단언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네, 가정이죠. 네, 가정. 만일 유승민 후보가 이제 뭐 사퇴하겠다 그러고 바른정당이 지지 선언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성립되거든요. 아, 본인이 본인 의지대로 그냥 드롭시키고 아 그냥 지지 선언하는 거 이거는 연대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후보가 사퇴를 할 때는 두 가지의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당선 가능이 없으니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같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연대 세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이종구 의원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논리를 얘기하다가 이 문제가 나왔고 방금 이상돈 의원이 말씀대로 63억을 받고 관두느냐 또 이걸 안 받느냐 이제 이런 것이 18일 날 사실 이 문제가 내용적으로 있었던 건데 이제 개인적인 이 문제의 치부를 너무 밖에 내놓은 것은 우선 우리 당이나 이종구 의원은 좀 성급한 이야기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당을 우리가 연대 내지는 단일화하느냐 문제는 아직 생각을 해보질 않은 것인데
이게 이 정부에 좀 앞서가다 보니까 참 이렇게 면목 없는 사실 당의 입장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 의견 주셨는데요. 3940 선거 이틀 남겨두고 초접전되면 연대 안 할 수 있겠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2397님 두 당이 비슷하지도 않으면서 누구 한 명 이기겠다고 합치는 건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입장이 많이 갈리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과 연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결정이 돼요, 홍 의원님? 이거 뭐 결정이라는 게 어느 시한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18일이 소위 우리 국고가 나오고 안 나오는 그 시점이기 네. 때문에 이종거 의원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시점을 놓는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선이 되기 위해서 가능성 있는 분들은 그 차선책으로서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제 그것은 언제냐는 건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예. 봅니다. 과거 그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을 하루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예, 저희들을 대상으로 놓고 보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홍문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왜 갑자기 조용해지십니까? 아니,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의 그 강점은 지금, 독자적으로 그 독립화된 자기 후보로서의 예. 특징을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 다가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는 어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독으로 풀어나가겠다. 예. 한번 그런 그 힘을 보여주고 자기 보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잃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 사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과연 그 얘기를 얼마큼까지 지키느냐 저희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 주시죠. 이건 지금이라도 잘 바꾼 것 같아요. 문재인 씨가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배척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함께 가야죠.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폐청산한다더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래요? 나중에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사라지고요. 통합정부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칼럼을 쓰고 난 다음에 이게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거 의원님? 네. 어찌 보면 이제 그 용어의 선택인데요. 예. 용어의 선택이지만 또, 그 중점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 좀 말 어감은 좀 이렇게 생경하지만. 예. 그러나 그건 일종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통합정부는 그 수단, 주체. 그러니까 이제 적폐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에 관한 국민적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정부가 예전에 우리 이제 이미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탄핵할 때 소추 과정에서 예. 지금 이제 소추를 반대한 일부 세력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다 찬성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제 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합정부의 하나의 수단이 된다. 예. 바로 그 주체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되게 생각을 하고 예.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는 어려운 적폐청산. 예. 사실 적폐청산이 지금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 이건 빙산의 일각을 해친 거고요. 앞으로 하려고 하면 그 저희들이 얘기한 무슨 재벌개혁, 언론개혁, 무슨 각가지 그 사회개혁들 요소들이 예. 어느 정도 국민 앞에 선을 보여야만 그것이 이제 적폐청산의 이제 진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수단의 그 방법으로 우리가 방법을 제시하는 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전 의원님. 네. 이게 그 지난번에 후보 토론 때에도 예. 우리 안철수 후보가 좀 이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네. 사실 뭐 적폐청산 이게 좀 단어 자체가 선거에서 쓰기는 너무 좀 공격적이고 자극적이라고 봅니다. 항상 우리 선거에서는 개혁과 쇄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선거가 이제 본선 들어가니까 민주당에서 좀 이거를 좀 내리고 그것보다는 이제 그걸 포함하는 통합정부를 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국민의당도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하는 데자에서는 뭐 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정당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국민을 이렇게 편가림하기보다는 다 포용하고 다만 이제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 하는 면에서 민주당의 적폐청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잘못된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폐라는 게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고치는 거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폐 세력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바른정당도 가끔 가다가 세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예.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이 적폐 문제 예. 이것뿐이 아니라 저는 적폐가 갑자기 아까 시민이 지적했습니다. 통합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군복무 1년 단축 문제를 또 다시 정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 담뱃값 문제 같은 거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담뱃값 싸게 해준대요? 처음에는. 저거 못 들었어요. 예, 국민에게 묻는다라는 예. 그 총설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지금은 또 그냥 현생대로 가자 이렇게 또 바꾸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문제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제 하시겠다는 분이 예.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손바닥 뒤엎듯 바꿔놓으면은 참 아까 시민이 지적한 대로 너무 혼란스러운데 네. 또 국민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선택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나는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이 참으로 밝은 것보다는 아하. 암담하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한 20여일 동안이라도 정확한 국민에게 정책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 내가 가다 보니 선거운동하다 보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솔직하게 가줘야 아하. 정치가 한 걸음 좀 밝게 나가지 예. 엊그저께 이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 해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는다면은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네. 이쪽으로 의원님. 글쎄요. 지금 뭐 워낙 과제들이 많아서 뭘 바꿨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솔직하셔. 예. 담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세금이라고 생각한 한순간 그거는 너무 공정성을 잃은 거 아닙니까? 무슨 기본적으로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이제 걷는 식인데 그런 분들이 되게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같이 낸다 하더라도 예컨대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과징금이나 벌금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받고 낮은 사람에게는 적게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담뱃값을 하더라도 그건 한 깨피라 하더라도 세금의 성격이 있다면 그거는 돈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어떻든 간에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겠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뭘 변화했는지 잘 그게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드러난, 지금 이 정유라 최순실에서 또 드러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제 탄핵이었는데요. 탄핵에 있어서는 바른정당이 정말 그야말로 결단을 해줬기 때문에 탄핵을 이제 성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을 했다. 같이 공동으로 일을 추진했다. 그리고 고마움을 갖고 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면들이 이제 통합정부론에 이렇게 녹아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당이 바른당하고 좀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좀 방해하고 꼰질러 보자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문재인 후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적폐 세력과 자꾸 손을 잡으려고 그런다.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네. 예, 이상선 의원. 그것이 지난번에 TV 토론 때 굉장히 주목받았던 부분이었죠. 그 예. 공방이. 예. 뭐 그것은 뭐 제가 뭐 이해하기에는 뭐 우리 국민의당이 뭐 적폐 세력이랑 뭐 협력할 그런 게 있습니까? 다만 뭐 최근에 뭐 그 토론에서 나왔죠. 어떤 극우 농객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차악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악이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차악을 선택을 하고까지 하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솔직히 우리 국민의당은 뭐 그런 외부에서 언급하는 발언하는 것하고서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뭐 국민의당이 뭐 적폐 세력과 뭐 갇힌다 그건 좀 지나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토론에서도 예, 예, 지만 토론에서도 그 유승민 후보의 그 토론 과정을 보고 저는 어떤 경우는 박수도 치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지금까지도 그 적폐 청산이라는 면에서 굳이 정치권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그 탄핵을 반대했던 그쪽을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지금 일종의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홍준표 후보가 막 다플레이하고 이제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 중심으로 이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아주 잘못해가지고 그 표가 그래도 비교적 강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실패가 국민의당의 성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시소 게임이네요. 도움을 주면 만약에 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에 도움을 네. 주면 그 도움을 통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구도 자체는 저희들이 원치 않는 거지만 적폐와 사실상 결과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지 않느냐 도움에 주고받는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님 생각으로는 통합정부의 대상은 다른 정당까지도 전부 아우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통합정부론에 분명 것은 그 포함까지 다 되는 예. 지금 이종걸 우리 전 의원은 그 의원님 말씀에 저는 참으로 존경스러운 생각을 갖는데 저런 생각을 문재인 후보가 가졌다면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좀 희망이 있을까 그런 예. 생각인데 이 문재인 후보는 가는 곳마다 지금 이종걸 후보 같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후보 아직 대선 출마 선언 안 하셨어요. 아, 저 미안합니다. 후보는 아니죠. 예.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네. 가는 곳마다 적폐를 바른정당도 같이 끼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껏.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상황이 조금 변하니까 뭐 바른정당은 거기서 잠깐 비켜가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원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대신을 하는 것인데 예, 통합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예. 이 적폐라는 것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참 이 오늘 참 재밌네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지금 나와 계신 세 분의 의원님과 2부에서도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1부에 이어서 2부도 이 정치를 좀 하는 중년들의 모임, 이른바 정중동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바른정당의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0945, 샵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 여러분 대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주시죠. 포스트에 당 이름 뺐다고 호남 부대접하고 보수표 그걸 하냐고 비판한 건 좀 너무 나은 것 같잖아. 이번에는 호남이 문재인 손을 들어줄지 안철수 손을 들어줄지 그거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예, 이제 국민의당 차례입니다. 이상돈 의원님, 일단 네. 포스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왜 포스터에 국민의당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글쎄 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저는 좀 흔히 한 말에 좀 올드하고 전통적인 사람이니까 뭐 저는 좀 국민의당 같은 거 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대단한 화제를 뿌린 것은 일단 성공적이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좀 다른 기성 정치권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부활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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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뭐 대체로 얘기해서 플러스 면이 많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 그 얘기가 남더라고요. 벤츠에 벤츠라고 써있느냐. 네? 나이키 운동화에 나이키라고 써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근데 아주 특이한 건 특이한 그 저거였었어요. 네. 네? 네, 과거에도 그랬죠. 네. 저 돌이켜보면은 네. 그 87년 대에서 88년 총선 때 그 민정당이 뭐 당 이름을 아예 안 쓰던가 조그맣게 써서 보이지 않게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와는 이번 우린 좀 상황은 다르지만요. 예. 다만 흔히 말해서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주목을 받는 데는 알겠습니다.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이 국민의당이라는 거를 써서 도움이 안 되니까 뺐다는 거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당 지지도가 있고 후보 지지도가 있습니다. 예. 당 지지도가 높으면은 이걸 더 크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당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당을 빼고.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포스터에 더불어민주당만 썼어야 돼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총선은 정당 투표가 필요합니다. 비례대표 예. 때문에. 그런데 이번 대선은 정당 투표가 필요 그렇죠. 없거든요.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당 이름을 뺐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정도. 저희 때도 기억을 해보면 저희가 열린우리당 저도 당이 여러 차례 바뀐 상태 이름도 바뀐 상태에서 바뀌었죠? 이제 예. 출마했는데 그때 기억에 열린우리당 때가 아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한 10% 미만이고 뭐 그런 뜬 얘기 있었는데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조그맣게 영화에도 조그맣고 포스에도 조그맣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당을 그렇죠. 하게 되면 그게 다 열린우리당의 만천하 아는 사실이라 예. 하더라도 그걸 좀 줄임으로써 면에 그 관리도 제대로 하고 또 예. 이제 사실 그걸 줄이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저희도 놀랐어요. 놀란 만큼 사람들한테 분위기를 확 끌었던 집중시켰던 점에는 우선 일단 성공한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양강구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결선 투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이제 더 뺏어와야 되고 뺏기면 지는 건데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것이 정당을 통한 정책선거의 측면이 상당히 길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개인 돌파력으로 당을 앞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당이 결국 따라와서 지금 국민의당이 저희 민주당보다 조금 이제 뒤지고 있습니다만 많이 예.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돼야만 이게 어떤 집단의 힘, 안철수를 따르는 여러 가지 지지의 힘으로 이것이 당선된다고 해야지 안정된 당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포기했다. 기본적으로 정치 집단, 정치 어떤 통합. 국민적 승리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 태제를 포기했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손해를 볼 것이다. 더더군다나 지금 그 너무 상호광고적인 그 이제 그 비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도 합성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게 정치 광고의 경우와 그 상업광고의 원칙을 아주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나중에 역풍이 더 불지 않겠나 저는 뭐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네, 이상해. 저는 뭐 포스터 때문에 역풍이 분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보시는 데 따라서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아까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뭐 이것이 이제 혹시 호남 푸자잽이냐 뭐 보수표 구걸이냐 하는 비판이 그 나오는데 뭐 이런 비판은 좀 편파적이고 잘못된 거라고 보지만은 우리 당의 이제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당의 이제 간판 얼굴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호남 중진들이고 과거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안철수 후보가 현재 지지를 높여가고 있는 뭐 특히 부산 뿐 아니라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또 그런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 당이 처음부터 안고 있는 문제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다 안고 가야만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고민도 아마 좀 포스터에 좀 반영이 돼 있는 지 않은가 전 나름대로 짐작합니다. 네, 호남 어떻게 보세요? 홍문표 의원님은 지금 호남이 호남민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호남에서 근데 문재인 후보가 앞서더라고요. 저는 이 호남분들의 마음을 사실은 요번에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이제 뭐 오늘 TV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을 일괄되게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표로 받기 위한 거냐는 것을 호남분들이 상당히 현명하게 전 판단하리라고 보는데요. 예. 이번 포스터 문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뜻 보기에는 상당히 신선감이 있는데 예.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또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결코 저는 득보다는 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남분들은 뭐 지금부터 저는 호남분들의 어떤 거취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지금 홍표 의원님께서 TV 토론 말씀하셨는데 요거 오늘 잠깐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오늘은 뭐 스탠딩 토론이고 뭐 아무런 원고도 없고 그냥 서가지고 그냥 한다 이런 얘기인데 TV 토론의 영향력이 사실 우리 정치학 이나 아니면은 매스미디어 그 저 언론 그러니까 신문 방송학과 이쪽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자기 확신을 강화는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후보를 내가 지지하는데 B라는 후보가 토론에서 더 잘해요. 그러면은 아유 나 이게 나 이사 B 이제 B라는 후보 지지할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토론에서 B라는 후보가 잘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저거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강화는 기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물론 뭐 어제 YTN 여론조사에서는 TV 토론 보고 대선 후보 결정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정답이 있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TV 토론 오늘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예상을 하시고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정도로 이제 그야말로 스탠딩 토론을 예.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미국 그 공화당 민주당의 그 스탠딩 토론을 우리들 이제 예. 보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 본 적이 있죠. 그런데 예. 이번에 우선 다섯 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스탠딩 토론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이제 획기적인 그런 방법의 진입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가 네. 잘 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어떤 사람 이름만 안 헷갈리면 돼요. 유시민 후보, 이재명 부회장 뭐 이렇게만 안 하면 되죠. 그런데 네. 어떤 데 보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잘 안 생각이 안 나가지고 확 꼬이는 경우도 네.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그 토론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예. 어느 선 정도를 예. 이렇게 걸르는 효과가 있는 거지 예. 대개 그 후보로 나온 뭐 다섯 분이나 예. 뭐 한 두 분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 국민의 그 눈높이를 벌써 벗어나는 정도로 예. 수준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너무 긴장하지 말자. 그럼요. 이렇게 예. 이 이상도 드려요. 네, 뭐 우리로서는 저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안철수 후보가 그야말로 가운데 3번이라서 가운데 껴있지 않습니까? 이제 혹여나 또 양쪽에서 그야말로 이쪽에서는 이런 걸로 저쪽에서는 저런 걸로 하는 뭐 집중 뭐 포화를 받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지만은 뭐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홍문표 의원. 예, 저는 오늘 토론회가 우리 바른정당의 상당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지난번 1차에서는 모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잘했어요.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별로 지지율에 변동은 근데 이제 없잖아요.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지 않아서 네. 고민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인 오늘 네. 지난번 같이 토론회에 1등을 한다면은 네. 저는 상당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데 저는 문제는요. 네. 미국에서 설례 트럼프를 보다시피 여론조사에서 맨에 졌거든요. 네. 근데 뚜껑을 열으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민도가 갖고 있는 것을 여론조사에서 빼질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여론으로 반영하는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저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큰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맞은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조사도 좀 더 우리가 독자적으로 좀 개발해서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조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좀 사실은 이 여론조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그 조선일보 여론조사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 좌익 계층이 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선거는 치러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정치점 하는 중년들의 동창회 정중동 지금까지 더불어민주 당 이종걸 의원,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세 분과 함께했고요. 신유래 출발세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예, 정중동 선거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긴박해지는데요. 자, 신유래 출발세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